지역구가 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에서 당선된 3선의 중진 의원입니다. 이번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장도 맡았고요. 예, 국감과 관련해서 관련된 여러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. 이계호 의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계호입니다. 예. 뭐 흔히 뭐 의원님을 지칭할 때 이제 예. 호남 최다선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이 수식어를 붙이는데 예예. 이 호남 정치에 이제 90점이 되시는 것 같은데 책임감도 클 것 같아요. 예. 어쩌다 보니까 3선이면 뭐 중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호남 28명 국회의원 중에 유일한 3선 최다선이 됐습니다. 예. 뭐 그런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책임감은 당연히 크다고 해야 되고요. 또 호남이 뭐 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주당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할 때 예. 예,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늘 많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어쨌든 중원선 지효로에 호남의 목소리를 뭐 반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. 아울러서 또 호남 지역민들이 염망은 늘 정권을 재창출해라는 거거든요. 네. 그런 데 있어서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늘 다지고 있습니다. 예. 아, 호남의 민심은 뭐, 한마디로 정권 재창출이다 이런 얘기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예. 이게 가장 큰 호남의 뭐 절대적인 여망이다.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번에 이제 국회 이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. 예, 예. 이제 국감이 이제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데, 어떠세요? 이 또 상임위원장으로서 치르는 국감 좀 다를 것 같은데요. 예, 뭐 평의원 때보다는 뭐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보기 때문에. 예. 또 여당 의원으로서 사회를 보니까, 뭐 아무래도 뭐 마음은 여당 편에 가 있지만 또 실제로는 중립을 지켜야 되고, 뭐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라면 어려운 점이고요. 예. 그래서 뭐 국감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렇죠. 또 여당 의원으로서 이 사회를 본다는 게 이 쉬운 듯하지만 또 쉽지가 않고요. 여야 그렇습니다. 공방도 또 많으니까요. 특히 이제 예. 그 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북한의 피격 사건을 놓고 좀 공방이 있었잖아요. 예. 국감에서 예. 특히 이제 월북 가능성을 좀 이 내비친 이 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놓고도 많이 네네. 여야 간의 시각이 엇갈렸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, 이거? 그러니까요. 저 뭐 월북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양경찰청 또 국방부 예.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. 어쨌든 이제 그 발표를 뭐 우리 국민들은 신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정부 부처가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. 네. 다만, 이제, 그런, 그 관련해서, 뭐, 지속적으로 야권에서, 이제,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게, 예, 저, 현재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. 예. 그러나, 정부가 발표를 할 때, 근거가 있었으니까 발표를 했을 거 아닙니까? 그 근거는 뭐, 잘 아시겠지만, 뭐, 북한에, 뭐, 지금 이제 나오는 말로, 감수성을 비롯한, 소위 전략 자산이라는 거 아니에요. 예. 근데 그걸 공개할 수는 없는 거죠. 국가적으로 볼 때. 그런데 이제 자꾸 뭐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전략 자산의 공개 여부까지도 같이 들먹이니까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지금 정부에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. 네.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국감에서 뭐 그 정부가 발표한 걸 뒤엎을 만한 뭐 큰 것 한 방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예.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국감 이후에도 야당 대국민 신뢰가 뭐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예, 이 뭐 이 군 전략 자산에 대한 이 또 공개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밝히기가 어렵지만 이 월북에 역시 무게를 싣고 계신다는 얘기고요. 그렇습니다. 뭐 국감이 그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. 뭐 그 확실한 증거 없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라는 인식들을 국민들도 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또 이제 농해수위 국감에서 예.
이 정부의 이제 해상 풍력 발전 확대 계획이 있잖아요. 예, 예, 예. 이 계획에 대한 어업인의 우려를 전달하셨더라고요. 예, 뭐 제 지역구에 이제 해상 풍력 이제 두 번째로 큰 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. 예. 제 지역구 영광 1원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 관련된 어민들을 가까이서 제가 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또 만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그 상황에서 보면 해상 풍력이 이제 국가 에너지 전환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인 건 사실입니다. 예. 그리고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어민들도 기본적으로는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해상 풍력 발전이 이제 바다에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발전을 한다 이런 얘기죠? 그렇습니다. 풍력 발전이 이제 뭐 산에 놓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. 예. 요즘은 또 해상 풍력 이 이제 바다에 설치를 해서 바닷바람을 이용하는 거네요. 그렇습니다. 그게 예. 이제 대세로 지금 되고 있어서 해상 풍력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예. 다만 어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생활 터전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곳에서 이제 어업을 해서 어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은 예.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또 그 피해 최소화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그런 이제 촉구를 했던 겁니다. 예. 그 어민들이 그러면 이 해상풍력 발전이 이제 이 관련 설비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예, 예. 실제 이제 어업 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을 받게 되는 거네요. 당연히 이제 어업권이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되고. 예. 또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그 사업자 측과 어민들이 협상을 해야 되겠죠. 예.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어민들 입장에서는 생활의 터전을 상실한다는 건 그건 뭐 가슴 아픈 일이죠. 뭐 아무리 보상을 많이 받는들. 예.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과 피해의 최소화가 전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다. 뭐 이래도 했던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어민에 대한 보상 또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을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. 이 요구를 하신 거군요. 예, 예, 예. 네. 정부에 좀 뭐 얘기는 나온 게 있나요? 정부도 뭐 관심 있게 듣고 있고요. 예. 이 사업이 이제 그동안에 뭐 그 국책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? 그런 만큼 제가 어민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예. 반드시 어민들과 함께 협의를 충분히 하면서 어민들이 동의하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인식과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뭐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뭐 이 국감 중반에 뭐 핵심 예.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, 이른바 이 사모펀드 대형 사기 사건인데요. 예.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위를 예. 가리자 뭐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? 우선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. 이게 이제 뭐 권력형이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단순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뭐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. 뭐라고 예단하기는 힘들고요. 예. 다만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고 또 그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묻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민주당으로서는 실제 뭐 당에 관련된 뭐 주요 인사들이 이 오르내리고 있는 분들은 뭐 언론에서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예. 그 내용을 보면 그게 뭐 그분들이 뭐 책임을 질 만한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. 예. 실제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노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명백하게 수사를 뭐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수사 인력을 뭐 보강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봤습니다만은 예. 충분히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정확한 수사를 하고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노력을 정부도 해야 되고 또 정치권도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의원님이 이제 상임위 같은데요. 이게 농어촌 공사. 예, 예.
농어촌 공사가 이 옵티머스에 30억 원을 이 투자했다가 이제 이 떼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. 예, 예.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닐까요? 공기업으로서? 30억을 뭐 투자하는 과정을 보니까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더라고요. 예. 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봤는데. 네. 뭐 어떤 경위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이 3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를 했는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이제 감사를 하고 있답니다, 자기들이. 예. 근데 자체 감사라는 게 얼마나 신뢰가 가겠습니까? 결국은 그 투자 과정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수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감사를 철저히 또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책임도 책임이지만 왜 그렇게 엉뚱한 투자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밝힐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농어촌 공사에 그 이제 비상임 이사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. 이 비상임 이사로 네. 계셨던 분이 아 30대인데 여성. 그 이모 이제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었고. 예. 이분이 그 옵티머스 사건으로 이제 구속된 윤 변호사라는 분의 이제 또 부인이더라고요. 맞습니다. 예,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보기에는 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아요. 네,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, 예. 여성 행정관으로 갔던 그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? 사회이사. 예. 예. 그 분은 이제 그 투자 결정 백이, 저, 말하자면 거기에 있을 때 투자 결정이 된 게 아니고. 아, 농어촌 공사에 있을 때? 예. 농어촌 공사를 떠나서 투자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. 예. 예. 그래서 뭐,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, 예. 그러나 이제 합리적 추정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. 개입할 수도 있었겠다. 예.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감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이낙연 대표 이제 특보단장을 맡으셨잖아요. 아, 네네. 예, 뭐 이제 이낙연 대표와는 정말 돈독한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, 예.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뭐 정책적 혹은 정무적 조언을 많이 해주시죠. 뭐 제가 조언을 뭐 조언이라고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. 뭐 저하고는 뭐 지역구를 물려받은 관계고 예. 여러 가지 또 그 동안에 좀 정책 행보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예. 뭐 제가 특보 단장을 맡았든 안 맡았든간에 저는 뭐 이낙연과 함께 정책 행보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. 예. 뭐 어쨌든 특보단장이라는 또 공식적인 당헌에 나와 있는 직함을 또 맡았으니까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특보단장이 평소 이제 필요한 자문도 하고 또 조직적 위원을 확대하는데 또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그런 활동들을 뭐 차질 없이 또 빈틈없이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대표님 스타일에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게 예, 예. 아, 이른바 이제 뭐 언론에 보도되는 바를 보면 이 동교동계 복당 문제 있잖아요. 예, 예. 예. 뭐 다들 또 친하시고 또 과거에 이 정치를 같이 하셨던 분들이 예, 예. 이 복당을 하려는 부분이 참 어떻게 결정 내리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대표 생각은 어떨까요? 저는 뭐 대표님 개인의 생각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예. 그러나 이러한 당무는 당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동안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이 어렵고 힘들 때 또 서러울 때 저 고락을 함께했던 당원들이나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분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또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. 이 예.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분들이 뭐 과거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함께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분당 내지는 좀 당이 흔들릴 상황에서 우리 당이 했던 여러 가지 그분들이 했던 행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그런 만큼 당원들이 그걸 뭐 그렇게 쉽게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. 예.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서로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는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.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도 우리 당에 대한 사과나 또는 저 반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 전제하에서 앞으로 시간이 좀 가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내실 있게 검토를 서로가
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해야 가능하지. 지금 당장은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예, 조금 좀 또 답변하시기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네요. 예, 아닙니다. 문자 하나 소개드리면요. 예, 예. 예. 끝으로 문자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. 2995님. 이기 위원장님 참 점잖고 고급진 의전활동 펼치시는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납니다.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명심하겠습니다. 예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민주당 이계호 의원이었습니다.